왔다 왔습니다. 미스터 안입니다. 홍도 흑산도 여행 마지막 편입니다. 흑산도 버스터입니다. 이렇게 흑산도 부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버스를 다 타고 흑산도 투어에 들어가겠습니다.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쭉 버스를 타고 중간중간에 내려서 바다도 쳐다보고 이렇게 또 산행 겸사겸사 자유 투어도 했습니다. 그 사이에 사진도 찍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미자 씨, 가수 이미자 씨의 흑산도 아가씨 고 기념비도 그리고 손도장 찍어놓은 것도 쳐다보고 즐거운 여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 내려서 저 멀리 있는 바다도 쳐다봅니다. 아, 저기가 바로 이미자 씨 흑산도 아가씨. 흑산도 아가씨 이렇게 불렸던 그 노래의 주인공 이미자 씨의 손도장, 네, 핸드프린팅까지 여기에 있습니다. 아, 맞네요. 저 손이 누구 건지 사실은 알겠죠? 이렇게 해서 저 언덕에서 바다를 한번 쳐다보니까 바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. 이렇게 흑산도 투어는 버스도 비가 버슬버슬 나중에 살짝 내리는데 이 버스가 잘 갑니다. 햇빛 쨍쨍 내릴 때는 또 햇빛이 쨍쨍 쨍 때도 있어요. 비도 내리고 햇빛도 쨍쨍 쬐고 어쨌거나 이게 나 투어는 재미가 있어. 버스 투어도 괜찮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자유 투어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얘기는. 이렇게 해서 말에 들어서 식사도 합니다. 마을 사람들이 많아요. 여기 가게들도 많이 있었어요. 우리만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많이 투어를 와가지고 사람들이 묵직해요. 야, 흑산도 여행도 이것도 재미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볍게 정자 있는 데서 나가서 조금 주변을 둘러봅니다. 공기도 좀 마시면서 흑산도의 냄을 좀 마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사람들도 쉬고 있죠.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같이 쉬었습니다. 다시 버스를 타고 투어를 나갑니다. 버스 타고 투어, 버스 타고 투어. 아, 중 버스 창가로 쭉 보는 겁니다. 이것이 중간중간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어떻게 흑산도 여행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봐야 된다. 저 바로 바위 위에 있는 바닷속에 한가운데 있는 저 소나무. 왜 저 소나무가 저게 어떻게 살고 있을까? 바닷물은 짜단 말이야. 일반적으로 민물에 살든지 바닷물이 있으면 저 소나무는 다 죽어야 돼. 소나무가 소나무예요. 그런데 어떻게 저게 있을까? 바닷물이 들어오는 일선물과 밀물이 있으니까 바닷물의 높이가 많고 파도가 치면 저 소나무에 다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까? 생명력이 대단하다. 그런 공식이 나오는데 공부보다는 이 바닷물 파도가 치더라도 저 위까지 잘 안 올라간다. 물이 만족하지 그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저 사이에 저 구멍도 있네. 구멍 저 구멍 때문에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네. 아 이거 참 빙고 이 공식적인 생각이 모르겠어. 이렇게 해서 흑산도 투어 정말 간단한 버스 투어였습니다.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아, 흑산도 홍로 투어 3부장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홍도투어 3부장 끝까지